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진짜림이었어. 연관성 무엇? 크크크크크. 여러분, 제가 진자림이 첫 닉네임이 아니에요. 예전에 닉네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닉네임을 진자림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닉네임에서 진자림으로 이제 바뀌면서 제가 진자림 말고도 많은 닉네임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닉네임들, 당첨되지 못한 버려진 닉네임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뜻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무슨 뜻이에요, 님들 닉네임? 네. 아무 뜻 없죠? 저도예요. 저도 진자림이란 이름이 뭐 어쩌구 진, 어쩌구 차, 어쩌구 림을 써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은 거 아니고요. 무슨 뜻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2019년 4월에 제가 메모를 했던 것들이네요. 첫 번째 닉네임은 희세였어요. 허세를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네, 그 다음이 하민이었어요. 왜냐면 자림도 웹툰에서 그냥 따왔던 건데 되게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 이름이 하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민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이름도 이쁘고 그리고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크크크. 세류, 엘소의 닉네임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하랑도 생각했어요. 하랑 테일즈런너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시호도 생각을 했었어요. 얘도 테일즈런너 캐릭터 이름이었거든요. 그 여기부터 이해하시려면 캐캐체를 보셔야 되는데 다 캐릭터 체인지 이름입니다. 엘로였는데 코마의 수호 캐릭터가 아마 이 이름일 거예요. 그 다음이 수호였어요. 아무의 세 번째 수호 캐릭터 수호랑 되게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야, 이런 건 저한테 맡겨주시라고요. 약간 이러는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수호라는 애가. 그래서 수 어때?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메이플스토리냐고. 그 메이플스토리 흑화한 캐릭터 생각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해가지고 수호도 내가 탈락시켰던 걸로 생각이 들어. 리마였어요, 리마. 그 캐캐체 리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리마? 네, 이 말 할 줄 알았어. 리마 할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루였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 저 이 닉네임 할 걸 그랬어요. 저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잘 미루니까. 방송 시간도 미루고 지금이라도 뭐 닉변하세요. 미루고 해가지고 약간 나의 아이덴티티처럼 미루님 또 미루시네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미루는 거에 대한 합리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 미루님 닉값 하시네요. 이런 그 다음은 위성어, 의태어 이런 쪽으로 넘어갔어. 되게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와, 이런 게 있었어. 그냥 키키타 보면 웃겼으면 좋겠어서 곤충으로 넘어갔어. 나비. 나비 하나 방이야?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에반데. 에반데에서 나왔다. 에반데. 아, 에반데? 좋다라는 뜻으로. 좋아, 좋아. 주스 사와라고요? 너는 진짜 드립에 미쳤구나 지금. 술은 안주와 함께 먹어야죠. 너는 진짜 드립에 미쳤구나 지금. 지셨네. 아재 개그 미쳤네. 너네 아재 개그를 내가 가르쳤는데. 그 다음이 진짜 나왔어. 진짜에서 나왔던 말이야. 중국 이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진자림이었어. 연관성 무엇? 크크크크크. 그거 진짜 림? 너무해. 이 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개뻘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뻘 같다고요? 맞아. 한 대 맞아. 맞아요. 맞아요. 모르겠다. 모르겠님 모르겠어요. 자림 장명 실력 모르겠네. 모르겠. 자림님 때문에 돌게. 개웃김! 몽모 어떻게 지었는지 몰게. 위진도 있었고 위짐도 있었고. 위니세요! 위진님 의심 그만해요. 편의점. 아, 드립 그만 치라고 채팅해서 제발. 몽모의 몽골여행 브이로그 위진 남북조 몰게. 나는
닉네임들을 고민해본 결과 마지막으로 진자림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발음도 어렵지 않고 사람 이름 같으면서 너무 막 흔한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진자림으로 했지. 진자림이 아니었던 꼬물꼬물한 고3 생명체가 본인 방송 닉네임 뭐하지 이러면서 하나하나 막 생각해보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냐? 개귀여워. 이게 왜 귀여운지 모르겠네 진짜. 그만해 진짜. 잠깐만. 크크.